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해내게 하지 마시고, 다만 땅에서 거두어져서 나라와 공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자기 스스로 혼자 뭐 기도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려면, 만나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된 계명의 범법한 죄를 찾되, 내가 어느 계명, 어떤 법을 범해서 나는 이와 같은 죄로 나는 저주와 죽음을 면치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제사장이 양을 가져라면 양을 가지고 가고, 소를 가져라면 소를 가지고 가고, 염소를 가져라면 염소를 가지고 가고, 비둘기를 가져라면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제단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피를 흘려 제단 사면에 뿔에 바르고 제물을 불에 태우고 나머지 피는 제사장에 들고 하나님께 들어가도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므로 반드시 저주와 죽음을 면치 못할 처지에 놓여 있사오니 이 짐승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소서 해서 그냥 용서받고 저주와 죽음을 겨우 면하고 버티고 사는 그런, 예, 하나님을 만나는 제도가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축복, 주신 축복이 예배란 복을 줬는데,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빕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의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이건 우리가 들을 때는 아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가 보다 싶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려, 조건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그게 조건이요, 조건.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조건이 충족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느냐? 있어.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예수의 흘린 피를 들고
내가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했으므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 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을 진실하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들고 예배할 때 죄를 속죄받으면서 하나님을 뵙되 그때는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영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런 예배의 큰 사건을 얼마나 하느냐. 내가 아까도 찬양인도 오는 사람들의 찬양을 내 방에서 가만히 듣고 마음속으로 같이 하면서 찬양에 조금만 진실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벌써 찬양에 진실할 때는 그의 목소리가 답을 하는 거야. 인도자도 진실하고 찬양하는 자도 진실할 때는 누가 말하느냐. 누가 봐도 그의 표정과 그의 진실한 목소리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도 얼마나 절실하냐 태도를 보면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알잖아. 그냥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열을 진실하면 나도 그만큼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지라도 나만은 살리겠다고 나의 죄를 위한 제물로 내놓고 죽여서 나를 살릴 만큼이나 얼마나 진실한 분이냐.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의 태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그 진실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의 이름이 우리로부터 명예가 훼손되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은 어이없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냐.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바울같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지로 작정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교 참수용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야, 여러분 구원이 왜 두렵고 떨리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죄로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 앞에서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쾅쾅 못을 박아 죽여서 찢어서 네가 죄값으로 지옥 갈 대신 내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올 때 이 진실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진실이냐.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내 진실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만큼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데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그 진실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흘리신 피의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그가 우리에게 생애를 가지신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진실이 내 신앙양심에서 나타날 때만이 하나님의 진실과 내 진실이 맞닿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만큼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죠? 응? 다 가짜 아니냐? 너는 가짜야 그러지 않겠어. 너는 찬양도 가짜고 충성도 가짜고 예배도 가짜고 너는 가짜야. 응? 너는 그냥 빚어둔 혹시 회색분자일 수는 있어. 네가 회색분자인지도 모르지 너는. 그러나 색깔이 같을 수는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동의하고 받아들이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예, 이제 여러분은 의자에 앉았지요.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난 서울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야, 서울은 교회마다 의자가 있네. 근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의 주님 앞에 그리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심판주의 주님 앞에 아들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의자에 앉아서 건방지게 고만스럽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싶은데 서울 사람들은 다 의자에 앉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그냥 예배 시간에 탁 들어 무릎 탁 꿇고 앉아서 성경 무릎 위에 딱 얹어놓으면 그냥 목사님을 대주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아주 하나님을 대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 간이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항상 설교 들으면 튀어나오는 것은 죄만 튀어나오네. 왜 죄가 튀어나오느냐.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은 이건 진실이 들어갈 때 부정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에 앉아서 밤낮 예배해도 하나도 그런 죄송하거나 송구스럽거나 하나님 앞에다가 지금 건방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보잖아요. 기도원에 갈라니 이번 그 학위성에도요. 야, 기도원보다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집에 가서 씻고 오고 밥 먹고 와서 듣고 교회 와서 또 의자에 앉아서 예배 육신이 편한 것이 그렇게 좋대요. 그럼 육신이 편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얼마나 진실이 있겠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응?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고 가르쳐주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다 알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섬기는 이름이다 그랬어. 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 섬기는데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받는다면 여러분이 설교와 듣는 자세가 얼마나 긴장하겠나 생각해봐. 내 설교 듣다 스마트폰 쳐다보는 사람, 설교 듣다 한눈 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실에 결여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진실했느냐? 네가 죄 가운데 죽음이 있느냐? 내 목숨을 대신 죽여서 너를 살려줄게 라고는 진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이 진실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얼마나 상전 같으냐? 주님은 자기 육신을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 죽으러 예배드리러 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고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경제적 손해만 와도 에이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네, 환경적 손해만 와도 뭐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현실적 손해만 와도 아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상황적 손해만 와도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뭐 그렇잖아. 여러분은 텔레비나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앞에는 아주 진실하지. 그럼 아주 그냥 집에서도 그냥 텔레비에 눈을 안 띄고 철저하게 신봉하지 텔레비.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만큼이나 주님을 그 정도로 우대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벌써 젊은 사람만은 스마트폰만큼도 대우를 못 받아. 유튜브만큼도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님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잘 봐. 근데 여러분에게 진실하기를 자기 목숨을 대중물로 주기까지 진실했는데 진짜 주셨다 이 말이오. 그리고 우리가 건방진 예배가 어디 있으며 예배 시간이 어디서 늦으며 여러분 출근 시간 늦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쩌다 늦을 수 있어. 차가 밀리고 생각밖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러나 의도적으로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배는 의도적으로 늦는 사람 많잖아요. 저녁 먹고 일찍 출발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바쁜 일이 어떤 사람 좀 바쁘더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은 없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 세상의 영생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뵙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다 이 말이오.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바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분 속에 무슨 진실이 있어? 무슨 진실이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진실이 없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오시면 타장마당에 키를 들고 까부를 때 한 반죽쟁이쯤 되려나? 예. 저는 우리 집에서 키 지르는 것을, 어머니가 키 지르는 걸 많이 봤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키 지를,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 키 지를 해봐요. 근데 나는 키 지리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상하게 키를 이렇게 까부르면 이렇게 올라간 것이 밖으로 나가고 튀어나가고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키질을 좀 배워야 되겠다. 빈 키질도 해보고 거기다 때로는 흙도 좀 고운 흙 넣어서 이게 까불러 보기도 하고 합니다. 하다 키질을 배웠습니다. 키질을 배웠는데 보세요. 키질을 하다 보면 완전 쭉쟁이는 밖으로 탁 나가는데 알곡은 키 한 가옥 안으로 탁 들어있는데 반 쭉쟁이는 키 그 끝머리에 고가서 다 모여있대요. 그럼 반죽쟁이를 톡 털어내버립니다. 톡 털어내버려요. 그럼 반죽쟁이는 쭉쟁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튼 반죽쟁이는 까지지도 않아요. 껍데기가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가만만큼 그것은 아무 짝이 쓸모없는 거. 반죽쟁이 불태워보세요. 그냥 죽쟁이는 불타면 활타죠. 반죽쟁이는
오래 탑니다. 태우머니. 저 키질 굉장히 잘했었어요. 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키질해 보기 위해서. 왜? 이제 보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참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같은 밭에라도 보리가 일찍 익는 그런, 이러면 이 밭에 그 지역이 있습니다. 가서 일찍 있는 데 가서 국을 배워서 갔다가 국을 비벼서 삶아서 또 그 또 비벼서 껍데기를 까가지고 키지를 쭉 해가지고 그걸 삶아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 지금은, 예, 우리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안 먹는 겁니다. 그거라도 허튼 먹고 살아보려고,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안 죽으려고 그냥 키지를 계속 하지. 역시 벼도 마찬가지요. 가을이 되면 일찍 먼저 익은 데 가서 잘라다가 그걸 벼를 갖다가 삶아서 찐쌀을 만들어서 막 이래가 먹습니다. 그리고 말려가지고 계속 절구에다 쪄가지고 어디 여러분 정미소에 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쪄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고 그랬던 거. 굉장히 저는 이 절구질도 잘했고 길도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깜짝 놀릴만큼 동네 어른들이 이제 우리 집에 갖고 오면 야 넌 어떻게 키지를 어린 것이 그렇게 자르냐? 예, 엄마가 하는 거요.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넌 절구를 그렇게도 살아나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한가운데 토싹토싹 그렇게 잘 그렇게 열심히 자랄 수 있냐? 예, 엄마가 혼자 하는 거요. 그 가정 다른 집들은 누님들이요. 다 엄마하고 같이 오는데 우리 집은 누님이 없어요. 맨 아들 만나가지고요. 할 사람이 없어요. 불도 내가 떼드려야 되고, 예, 보리도 갖다가 또 여러분 이제 뭡니까? 이 비벼가지고 그것도 아버 엄마 도와서 내가 해야 되고, 그다음 또 벼도 이삭 잘라다가 또 찐쌀도 만들어서 비어서 뭐 해야 되고, 예, 그렇게. 그런 키질을 해보면요, 예, 쭉쩡이가 밖으로 다 나가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까지지 않는 것은 손으로 골라서 보내버려요. 골라서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오실 때면 참된 알곡만 골라다가, 예, 창고에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예수가 내게 주신 생명으로 꽉 차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진실에 피를 제물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 예배 속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상달하시고 이 예배는 내가 반드시 묵과할 수 없다. 내가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의 그날 반드시 내가 불러올릴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어? 주님은 나를 그만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진실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진실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보세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레주의 요 세 개가 신학사상이 지금 한국교회를 전부 다 움직여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칼빈주의를 말한 적 있으며 웨슬레주의를 말한 적 있으며 알미니안주의를 말한 적 있느냐? 없다 이 말이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어지간히 진실해서 그냥 만납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진실하게 대우했는가를 보세요.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게 나를 의대하고 대접했는가를 보라고 말이오. 우리는 그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띄어 나눠주면 더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인이라. 영원한 양식이야. 살
칼을 찢어 먹이는 진실보다 더 큰 진실이 있어요. 다음에 잔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 곧 나의 피 생명이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과 영원히 사는 양식을 자기 살과 피로 주었다고 할 때 그냥 말로 듣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주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의 진실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그냥 우스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과 진실의 관계를 원래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나를 대우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그냥 대우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을 찢어서 대우했고 피 흘려서 대우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우대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사로 드리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얼마나 진실하게 내 몸을 드리가며 드리느냐?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진실이 결여된 사람이야.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생자를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쏟아질 때 그 피보다 진실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것보다 더 진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하나님은 자기 진실을 하나님으로서 다해서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어떤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어려움도 없지 않아. 얼마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가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예.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 연세중앙교회는 뜨겁더만 찬양부터 참 은혜가 대단한데 그렇지 은혜 받는 건 대단한데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분에게 진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진실했다면 나도 진실해야 되잖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림이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라.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살찌고 피 흘려서 받아 먹으라. 영원한 양식이야. 받아 마셔. 영원한 피. 생명의 피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나 와닿습니까? 몸에. 얼마나 생각에 여러분 속에 그 진실이 와닿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어쩌다 눈물 두 번 흘린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주님이 피 흘리신 만큼 그 눈물이 진실에 도달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자 그 말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찬양이 예배 시간입니다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주님의 진실을 안다면 주님의 진실 앞에 내가 결여된 잘못된 예배를 드릴까봐 겁이 나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 얼마나 답답한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응?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나를 나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름. 자 주님이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아니 오늘 밤이요 날이 새기 전에 착착이는 무진매를 맞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그 고통이라는 게 이름 안을 수 없는 고난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날을 앞두고 주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며 그렇게 자기 진실을 그에게 말하면 더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이 밤이 새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을 쫓겠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를 부인한다. 그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는 양심을 보이고 싶어서 주여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모진 매를 맞으시는 그저 그 채찍의 살점이 뚝뚝 그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피가 난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제자가. 응? 근데 주를 모른다고 부인해. 너 예수님 예수 제자 아니냐? 그와 한당 아니냐? 나는 아니다.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아니다. 아니요, 자질이 옮기되면 더 그냥 부인해. 응? 보세요. 마지막에, 야! 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잡을 때 너도 거기 있었잖냐? 네가 예수와 분명히 한 당인데 왜 아니냐? 주저하고 맹투하느니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주저까지 해가면서 맹투함에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자기를 위해 살점이 뚝뚝 떨어지기까지 그 무진 채찍을 맞는 진실 앞에서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아이고 시간 없어서 바빠서 나는 전도도 할 시간이 없어. 아 바쁘고 또 토요일 날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 피곤하고 그런데 뭐 그냥 교회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충성하고 또 뭐 신방하고 꼭 이래야 돼. 말이 이런 날에나 좀 쉬야지. 여러분 주님은 기운이 넘쳐서 매맞았어? 기운이 넘쳐서 빌딩했어? 주님은 기운이 넘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느냐 그 말입니다. 나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않으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진실하게 맞으시고 그렇게 진실하게 죽으시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태도는 뭔가. 응?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사람이 좀 더 진실했으면 좋을 뻔했다. 찬양 소리 들어보면 아니에요. 니다다도 좀 훨씬 진실했으면 좋겠다. 우리 찬양단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땀과 진실과 눈물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리라. 우리는 피는 못 흘려도 땀은 흘려야 돼. 진실해야 된대, 진실하고. 진실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 여기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응? 이 찬양의 열기가 어느 정도냐? 말씀 듣는 아멘 소리의 열기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바라볼 때 깜짝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들의 그 진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을 감동시킬 만큼 진실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인식하는 찬양을 부르고 인식하는 기도를 하고 인식하는 예배를 드리고 인식하는 충성을 하며 인식하는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까?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순종 않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진실의 소망을 기대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속에도.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참된 진실을 자기 자신을 목숨을 대속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만큼 최소한도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요. 하나의 외식된 의식이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외식이 있다면 당신은 저주받을 자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겠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에게는 화만 있을 뿐이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 뵙는 사람이 신부가 신랑에 대한 진실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진실하죠. 참 진실하죠. 예, 어제 예 저보다 생일이 한 3개월 늦은 집안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전화가 통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라버님, 교회가 엄청난데요. 참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운지 너무 감동돼서 이분이 우리를 오라버니라고 자랑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했냐는 거. 그리고 또 생생하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아주머니께서 아저씨한테 그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예 매맞는 것을 자기도 보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자기는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냥 등 돌리고 봤는데도 어떻게 견뎠는지 모릅니다. 아, 오라버님이 그냥 된 게 아니야. 그 어머니 죽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오라버니가 오늘 있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맞아. 그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억지로가 아니라 절대 정말로 참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차라리 칵 하고 죽으면 죽었지 나로 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진실의 기틀이 여러분 속에 진리로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인데 그게 없으면 헛거야. 그냥 헛거.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근데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예 성경에 말했지.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온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서로 잡아주겠으며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를 죽이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죽을 만큼이나 진실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는 거 아니오? 순종은 누가 하느냐? 주님 앞에 죽을 만큼이나 진실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오. 주님이 죽을 만큼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진리로 구원에 가진 자가 순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인해서 우상 숭배를 예 안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예수 복음 증거 하지 마. 우상 숭배해. 짐승의 표를 받아. 이것 때문에 죽이는 날이 올지라도 못 베이는 날이 올지라도 감쪽같이 내가 못 베임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으로 선다고 그랬다는 순교보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진실은 순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무슨 순교요? 순교는 응? 아니 저녁마다 기도자 기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당신 거요. 기도하는 사람의 거요. 얼마나 철없으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애타게 못하고 있어. 얼마나 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죽기까지 진실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주님이 나 위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피 흘려 죽었다면 내가 주를 향해서 나도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신앙 양심이요 인지상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주님만 진실하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어떤 말든 주님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교는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그만큼 진실하도록 성령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붙들려 갔을 때 누가 진실했어요? 거기서요. 주의 만찬 속에서는 막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실에 붙었습니다. 그 진실이 여러분 주님의 죽음 앞에 자기들도 붙들려가봐 당할까봐 육신이 손해가 올까봐 다 그냥 무였지. 그 조금 전에 주를 위해 같이 죽겠다는 그들이 감쪽같이 진실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때 가봐야 그 사람의 진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진실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진실을 하면 끝까지 진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그 주님의 진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만들고 항상 주님이 날 사랑하신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피 흘리신 진실 안으로 들어가 결국은 순교로서 내 몸 드리는 것이 그래도 가장 진실을 표현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표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3일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리는 예물 영혼 관리하는 충성 이 속에 진실이 없는 뭐 이 사람은 뭐 두고 왔나 생각해보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절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지 못해요. 예, 서령 영웅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왕을 위해 대신 죽는 신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명예, 권세 이런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주는 옛날의 종들의 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 된 당신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빨가벗고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행악자 중에 행악자의 괴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 이 진실에 도달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언제 도달하겠는가.
예, 나는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죠. 목회하는 목사로서 나처럼 아마 성지순례를 예, FM으로 다녀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 성지순례 방송을 300회를 했으니까, 그러면 300회 방송이 그게, 여러분 300주면요, 여러분 횟수로 봐도 1년에 50주만 잡아도 6년을 방송한 거예요. 6년을.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성지순례 사진을 찍어 올 때 꼭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많은 진실, 선지자의 진실을 만나고 사도들의 진실을 만나고, 그 진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실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더라. 여러분은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진실을 말로 만났습니까? 진짜 신앙 양심 가운데서 만났습니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예, 저 멀리서 예,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울타리 옆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아요. 내 금년에는 이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잘 찾아서 안수집사 시키고 권사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뭐 자기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항상 교회 와서 먼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그들은 정말로 충성하는 날도 보면 그 먼 데서 와서 또 얼굴 보면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야, 정말로 존경스럽다. 나는 목사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찌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아들을 살찢고 피 쏟아서 내 안에 양식과 생명으로 주셔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그 생명과 양식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아들을 찢어주신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찢어져서 자기 자신을 내게 주신 예수님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실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름값을 초월하는 거예요. 돈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새로운 아파트나 군 이사 가잖아요. 왜 이사 올 때는 언제 이사 왔고 갈 때는 왜 이사 가느냐? 육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신앙생활이 후퇴하고 무너지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당장이 내리라 놓으시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린 진실한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오. 충성도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도도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방도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직분의 감당도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진실하냐 그 말이오. 진실하냐 그 말이오. 예. 저는 가끔 내가 천재가 아니고 성경 구절을 이게 몇 장 몇 절이 있더라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여기 이기영 집사가 저에게 이런 얼굴 하나 줬습니다. 요만한 거 얼굴 이 아이패드라고 이 얼굴 맞아요? 네. 주었어요. 근데 무엇 하나 잘못 건드리면 이게 돌아가가지고 영문 안 나오네. 안 나와. 무엇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예.
며칠 전에도 설교 준비하다 모란을 잘못 건드렸는데 이렇게 돌아가더니 안 나오네. 영 안 나와. 야 강창수 집사, 나는 말이오 이게 불 하나 이렇게 얼굴 건드렸는데 뭘 건드렸는지 모르는데 싹 돌아가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쳐다보더니 뭐 하나 건드리니까 제대로 돌아와요. 뭐냐 그게 일러줘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렇게 생긴 거 건드리니까 나오더만 보니까 나오더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내가 못 배워서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모르고 있겠느냐? 성경구절 찾는 거 외에는 별로 다른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오. 의미가 없다. 그 요긴하게 쓰잖아요. 요긴하게. 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주님과 나와의 진실을 가로막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내 영혼 망치는 원수라고 생각하면 고쳐야지 우리 삶 생각을. 은혜가 돼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냐 이 말이오. 어? 내내 성경구조를 찾다가 뭐 하나 손 지나가서 그 뭘 건드리는지 모르는데 화면이 딱 바뀌더니 아무리 내가 가운데를 두드려도 안 되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강창수 집사가 뭐 하나 이렇게 된 거 딱 그게 그대로 그 성경구절이 딱 나오더라니까. 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좀 일러줘봐 뭔가. 예. 그게 나중에 또 한번 눌렀더니 또 안 되네 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지 엉뚱한 화면이 나오네 또. 이런 말을 미련하다고 여러분 해도 괜찮고 저렇게 무지하다고 괜찮고 나는 아야 스마트폰 같은 거 저런 거 쓰는 것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 배우려고 하질 않아. 왜? 시간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주님께 완전히 퐁당 빠져 있어야 되고 주님은 나 위에 죽어주신 분 앞에 내가 퐁당 빠져 있지 않는다면 그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 처녀총각의 눈이 맞아 보세요. 어느 순간 둘이 퐁당 빠져가지고 그저 자나깨나 그 전쟁기도 전화 앞에다 놓고 전화 별반을도 혹시 아이고 아니네 아니요 아니면 실망스럽지 아, 왜 누군가 물어봤다 그렇지. 그러다가 만약에 퐁당 빠진 사람이 전화가 막 굉장합니다. 막 그 밤이 막 새도 좋습니다. 계속 뭐시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뭘 먹었냐? 뭘 먹었냐고 물어봐. 저녁에 다 먹었지. 시작되기 없는 소리야. 단 한마디도 무슨 거기 무슨 건들증이 시작되기 없는 소리가 저들한테는 소중한 겁니다. 왜? 서로 퐁당 빠진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빠지면 그러던데 주님이 나 위해서 그렇게 죽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등으로 주셨다면 그분에게 빠질 만하잖아. 그 사랑의 목소리에 미칠 만하잖아.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뿐이 아니라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과 천국도 주셨으니 우리가 한번 미쳐볼만 하지 않느냐 그 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저것들 미쳐도 말이요 종교에 미쳤나? 우린 종교에 미친 사람이 아니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죠. 그 이름은 미친 사람, 그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삽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 제가 주일날 말했지, 주일 예배는 하루 종일 드리는 것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영혼 관리하기 위해서 뭐 2부, 4부 드리는 사람도 있고, 3부, 4부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부부터 4부까지 다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왜 드리느냐? 첫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의 목소리가 좋으니까 계속 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나를 피로값 주고 산 주인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분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오. 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저도 예, 그런 생각이 가끔 나잖아요. 아이고야, 내가 계속 나이 먹어서 목회하는 것도 덕도 안 되고, 그러니 적당한 어느 날 내가 그저 그만두고 곱게 그저 기도하다가 그저 죽어 천국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 내 나이에 하겠어요, 하겠어요? 몸도 아주 힘들고 불편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 속에서 야, 사단아, 넌 가끔 옛날부터 못된 생각 갖고 들어오는데 너는 밤낮 졌잖아. 너는 벌써 졌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예,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여기 써있네.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주의 종이 사역에 방해했더나 그들은 이미 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꾀알같이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왜 드리는가 이유를 다 적어서 기록해서 드리는 분 계십니까? 여기 부사역자들 있어요? 없지. 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기만 쓰냐? 또 뒤에다 또 써.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주일 예배 정금 봉투는 팍팍이 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예물을 안 드리느냐? 그분을 그만큼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우대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신앙양심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오. 설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창조자인 그분에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나 같은 걸 위해 죽어줬으니 어떻게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감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대하지 않는 사람의 예, 반쭉쟁이 같은 것들 여기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응?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 배워서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목숨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주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드려지는 예배와 충성과 전도와 순종과 신앙생활을 했느냐,
근데 경제적 손해가 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고 대본이 물러났잖아요. 당신들은 그 하찮은 돈 때문에 예수의 피를 돼지 피만 못 여기게 내던지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천국 가기에는 영 그런 거요. 착각하지 마. 믿음은 신뢰요. 신뢰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의지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망각할 수 없는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예수라고는 거룩한 이름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무관심하고 노골적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고 노골적으로 그 이름을 천박하게 여기고 노골적으로 그 이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가득한 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사 그 이름은 피 흘리신 이름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름이요 나를 죄와 탐험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름이니 이 이름이 정말로 그 거룩한 이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함을 확증했사오니 나도 그를 위해 죽고 그를 그 아빠와 함께 부활함으로 나도 거룩함을 아버지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 진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목숨을 바쳐 나에게 진실하셨는데 너에게 살을 주시고 피 흘려 죽은 길까지 진실하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배우하지 못한 죄, 그 이름을 경외하지 못한 죄,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 죄,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죄,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계속 불러주실 만큼 진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 중정이처럼 버림받아요. 적인처럼 진실없이 예배드린 죄 회개하세요. 적인처럼 진실없이 신앙생활하고 충성한 죄 진실없는 예배 안 받아요. 진실없는 기도 진실없는 예배 진실없는 충성 진실없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게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에 마음 빼앗긴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이 가로막힌지 육신의 소욕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이 가로막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진실의 분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진실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맺은 만큼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 진실하지 못한 죄 예배 속에 외식한 죄 아버지 중정인처럼 예배드리면 나중에 마지막 때 기진할 때 버림받습니다. 주님 오시면 참된 진실을 가진 알곡같은 신앙 알곡같이 예배하는 자만 거둬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실하셨듯이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진실하게 예배 받으셨습니다. 진실
변신하셨습니다. 진실하게 변신하고 고난 받으셨어요. 진실하게 십자가에서 피흘려 나위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살을 가진 자 자신의 피를 줄 만큼 진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살을 찢고 피흘려 나를 태우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름 거룩한 이름을 모든 간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와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할 만큼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큰 진실은 없습니다. 명예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으나 나 같은 무가치 한 죄인 위해 지옥 갈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진실은 예수밖에 없어요. 두 손 앞에 드세요. 이을린 주님의 진실은 내가 말로만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신앙 양심으로 이을린 주님의 진실을 소유하지 못한 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에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진실이 있는가? 이 진실이 없는가? 절대 신부로 들림받을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계속 불러주신 이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피흘려 구원하신 그 이름 그 진실한 이름 앞에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였던가. 진실하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두 손 덮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진실을 가로막는 스마트폰 질병의 육신의 정형 매개로 불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시요 나의 진실을 파괴하는 원수방위 역사 진실 역사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상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설제르는 귀를 붙들고 내 살을 받아라. 내 피를 받아마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며 너희 속에 영생이 없어. 이렇게 피를 구하는 심정
상황이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 상황이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살게 하신 주님의 진실을 만나자. 육신의 사정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목숨을 초월하니 진실한 신령한 가치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인격이 나를 주장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누나 덤비는 제가 누나 덤비는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의 진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진실하게 영광 받으시기로 하나님은 손을 덤비를 보기로 하실 때 사랑하는 주의 자녀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설교할 때 오늘보다 더 진실하게 사용해달라고 주여 상처하고 주의 자녀 위하여 손을 덤비를 봐 주여 상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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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성경님이 우리 하나님의 진실에 불명만큼 우리 주의 사자를 써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주시고 주일에도 오늘보다 더 영역있게 권세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진실의 분량만큼 제한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건강과 기력과 기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과연 눈은 번쩍듭니다. 고개 번쩍듭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진실한 응답이 주의 사자를 주일날 설교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진실한 분량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진실하셨듯이 나도 끝까지 진실하게 역적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진실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진실하게 찬양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충성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영혼 살리고 진실하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하셨습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진실한 목소리 진실한 심정으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저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아버지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주님의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진실함 나도 주님 앞에 경험하기 진실하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을 수중드는 주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여 권속이여 또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나에게 진실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한 만큼 나도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시건만 악한 마귀 귀에는 아버지 진실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외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속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무시하며 불인정하며 불신앙을 가졌던 나의 모습을 주님 이제는 진실한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진실함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진실함에 합당한 거룩함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실함을 확증케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사랑의 이름,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진실함을 듣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 진실함 앞에 의식하게 만들고 그 진실한 이름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더럽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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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의 진실하신 이름 앞에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한 만큼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하며 천국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주님의 목소리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진실하게 주님을 상대하며 이 땅에 내게 육신의 때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유의 진실한 목소리 담임 목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목소리를 나눈 수레로 주의 사제를 주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모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주님의 목소리 앞에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찬양하는 사람 진실하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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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